아이고, 만옥입니다. 또 무언가 끓고 있죠, 지금. 무언가 끓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사이트에서 보면 지금 벌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타다나. 벌레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면 지네 같은 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게 바로 모터 캠핑의 증거죠. 부츠고요. 오토바이 부츠고. 이렇게 지금 왔는데, 사람들만 쳐보시면, 여기가, 캠핑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무료. 아무나 와서 내 원하는 데 치는데, 여름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오고요. 저는 이렇게 강가 바로 앞에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 또 다리도 있고요. 지나갈 때 시끄러운데 비 오면 저 밑으로 들어가서 자면 되기 때문에 텐트를 옮기면 돼요. 그래서 지주팩 안 박아놨습니다. 아까 전에 뭐 했던 말이랑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밤에는 불도 한번 피워보든지 아니면 자든지 해야겠습니다. 지금 라면 하나 끓이고 있는데요. 소세지랑 밥이랑 다 먹을 거야, 나 혼자. 아유, 시간은 벌써 4시 15분이네요. 요렇게 캠핑하는 거 재밌죠, 뭐. 저기는 남자 셋, 여자, 오, 남자 둘, 여자 셋이다. 와, 저런 조합 힘든데. 요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소장 함께 당연히 먹고 운전을 하진 않죠. 오늘은 주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날씨 보니까 구슬비는 내릴 것 같아요. 구슬비 내릴 것 같고, 장비해가지고 끓여 일단 먹고 뭐 정리를 하고 뭐 해야겠어. 지금 땀에 젖은 거 이렇게 다 말리고 있는데 햇빛이 없네요 지금. 아유, 요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저 끓는 동안 좀 움직여볼까? 바람이 지금 제가 이쪽에 있는 이유가 바람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저쪽에도 많아요. 이쪽 해가지고 저기는 또 발 담그고 계시네. 저렇게 계시고 여기도 뭐 전부 다 사이트예요. 이쪽에도 많고, 근데 이쪽보다는 반대편이 더 많아요. 반대편 저 숲속 안에는 지금 뭐 노래자랑 같은 거 한다고 난리고 시끄러워서 제가 여기 친 거거든요. 예쁘지 않아요? 요렇게 딱 해가지고 사는 거죠, 뭐. 요렇게 다닌 지도 벌써 2,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혼자 다닌 지가. 외국도 혼자 다니고, 혼자 다니는 매력이 꽤 있어요. 왜 혼자 다니냐, 그러는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한번 먹방도 해봐야겠네. 슬슬 끓기 시작하네. 가스가 좀 불안하긴 하다. 제가 두 번 정도 할 정도 든 거를 들고 왔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해. 어차피 오늘 하루, 내일 아침에 하루 먹고 집으로 복귀를 할 거라 괜찮은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되려나 모른다는 거죠. 여기 남자분들한테 팁을 주자면, 여자들 3명 뭐 이렇게 오는 경우 되게 많다 여기. 그래서 와봐요. 3대3으로 하면 되잖아. 같이 놀고. 젊을 때, 조금이나 젊을 때 나도 그러고 싶다. 한번 했던 건데, 저번에 학동에서 애들이 안 먹어가지고 두고 왔어요. 이거 어차피 그냥 안 끓여도 된 게 그냥 넣어보면 됩니다, 이 안에. 넣으면 되고, 이제 햄 육수를 꽤 꾸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넣습니다, 저는. 요 국물이 엄청 맛있어져, 이러면. 그래서, 잠깐, 이거 설치할 그게 없구나. 잠깐 뜯어가지고 넣을게요. 두 개 정도만. 두 개 넣고, 밤에는 이거 햄에 구워 먹으면 되거든요, 저 불에다가. 그러면, 어우, 맛있고 말고.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뜯는 거 언제나 무식하게 뜯으면 안 되고, 이거 뜯는 거 내가 뜯는 것이겠어. 그냥 뜯으면 됩니다. 자, 어이구, 뭐가 이래 왔다 갔다 하노. 투척.
물이 끓을 쯤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그냥 안 쪼개고 그냥 좀 통째로 넣습니다. 하나만 넣을까? 하나만 넣으면 되겠지. 밥도 먹는데. 두 개? 두 개 갈까? 라면 먹고 밥 먹고. 에이, 가시 가지 말자. 나중에 밤에 출출할 때 세 개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구워가지고 밥 하나 더 있거든요. 삶아가 먹으면 되겠다. 어차피 그물은 저기 계곡물 떠서 해도 되니까. 어차피 막혀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크게 상관이 없다고. 계곡물 받아가지고 여기다 팁을 드릴게요. 끓이잖아 라면. 그리고 먹잖아. 먹고 나면 국물이랑 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티슈로 닦으면 돼요. 무티슈 닦아가지고 놔뒀다가 먹기 전에 물 있잖아, 물 생수 조금 넣어가지고 또 그 뭐야 무티슈로 또 닦어. 그리고 버리고 또 물을 부어서 한번 헹궈가지고 또 먹으면 돼요. 그렇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제한적인 게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물도 안 많고 이러면 사람이 최소한으로 좀 아끼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뭐 돌다가 좀 많다 싶어가지고 과욕을 부리다가 고생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좀 그런 거에 아끼는 편이에요. 이런 거 되게. 이것도 좀 금방지게 먹는 거지. 원래 라면만 먹고 하다가 오늘 가가지고 한 먹자 이래가지고 뭐 먹는 거죠. 예, 좋은데. 고양인가? 고양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죠. 핸드폰도 있고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자, 빠져보자. 이게 이렇게 끓다가 맞다 쓰레기 안 날아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군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쓰레기를 여기 봉지에 담아가지고 넣어놓으면 됩니다. 나중에 쓰레기 다 버려야 하니까요. 쓰레기 처리 잘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좀 저어 봐야겠죠. 사람들 많다. 가족 다니고 많이 왔네요. 주변에 보니까. 아, 오토바이는 자리 있겠지 뭐.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먹도록 할게요. 먹방도 많이 하잖아요 원래. 근데 저는 뭐 좀 먹는 게 좀 추잡하게 개그스럽게 먹어가지고 뭐 먹는 거는 맛있게 먹는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자 읽고 있죠 계속. 편집하겠지 또. 자 이제 어느 정도 익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밥 넣으면 돼. 잠시만요. 자, 밥을 때려 부었죠. 밥을 때려 부었습니다 제가. 이거 먹는 거야. 빠져놓으면 얘 또 끓죠. 끓으면서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먹으면 기가 막혀요. 뭐 저래 먹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우 뭐 복잡한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빠져 먹습니다 저는. 어?
신라면 이거 버섯이 고기인가? 아. 이렇게 와 먹는 거죠. 자. 차, 좋죠? 쩐대, 쩐대. 아하, 너무, 네.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이 베트남에 사온 거, 이 구멍 봐라, 이씨. 베트남 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이거를, 여행할 때, 이 냉장고 해외 나가잖아요. 더운 나라. 특히 동남아 이런 데 가면, 뭐, 오프로드 타는 거 아니라면, 요런 거 하나, 두 개 정도 사요. 두 개 사가지고, 여행하면서 입고, 뭐, 빨아가지고, 물놀이 하다가 빨아가지고, 또 입고 달리면 금방 말라. 10분도 안 돼서 다 말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냉장고 바지 두 개 있으면 세 개 어디에 다닙니다. 물론 뭐 유라시아 대륙 가는데 그래가면 미친놈이고, 더운 나라에서는 동남아에서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꿀꿀이 죽이 되어 가네요. 쫀득쫀득해. 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소주 먹기는 좀 이러나. 아, 좀 먹으면서 또 소주 먹어야겠다. 하루에 피로를 덜어주잖아요. 이 뭐 니 나중에 어째 먹을 숟가락 있습니다. 여기 숟가락. 아, 난 일회용 이거 비싼 줄 알았던데. 일회용 잘 안 썼는데. 저 뭐야 그 전투식량 먹을 때는 한 번씩 들어있는 거 주니까 썼는데 싸더라고요. 한 개 뭐 60원꼴? 이야, 잘 익는다. 보더보더. 오, 오, 쉣, 쉣, 큰일 났다. 이게 저어줘야 돼요. 왜냐면 밑에 눌러붙어. 저걸 어째 먹냐 하시는 분도 있을까? 겁나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꺼진 게 아니고 더 크게 킨 거구나. 불 잘 붙죠. 자, 먹어볼게요 한번. 맛있다. 좀 쉬어. 응? 이거 잠깐 내리자 손으로. 어셔, 어셔, 어셔셔셔셔셔. 아뜨, 뜨뜨. 내렸습니다. 손이 지금 손이 두꺼워가지고 제가 손이 고수인다. 제가 손이 커요 또. 아, 보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 빠떼로 어차피 떨어지겠다. 이 뭐 빠떼 떨어질 때까지 먹는 거지. 소주 한 잔 까고. 보영이를 보면서 한 잔 마시고 보영이 보고 한 잔 마시고 보영이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아, 리커샤. 최고야. 이게 최고야 진짜. 예, 병은 사지 말고 요거는 남으면 집에 가가지고 그거 하면 돼요. 그 이름 뭐야, 음식 하는데 쓰면 되거든요. 좀 찝찝하다 싶으면 먹을게. 오, 라면이란다. 이게 얼마 맛있는데 이거 사. 아, 이제 슬슬 갈 준비 하시네요. 헤어질 때 되니까. 최고다. 이거 어째 먹냐 할까? 사람들 겁나 맛있어요. 아, 뜨거. 두 개 묶음 다 7,000원씩인데 이거 5,000원에 가서 샀는데 맛있다.
아니 시컨 떠들고 나왔더니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더라고요. 먹는 도중에. 아 먹었는데 이게 또 안주가 없어가지고 잠깐 준비했어요. 얘는 먹으면 돼. 또 키우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돼. 보이죠?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돼. 좀 익히겠습니다. 이거를 익혀가지고 익죠? 잘 익습니다. 진짜 제가 익으면 속은 뭐 어쩔 수 없고 속도 뭐 익으면 좋겠지만 근데 뭐 안 익어도 돼. 탈 안 나. 좀 매매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익거는 기가 막히게 익죠. 밥 먹다가 이제 밥 국물 해가지고 먹으려 하는데 없어가지고 꿀꿀이죠. 아 진짜 맛있어요. 보기는 이 거지 같아도 군대에서 옛날에 초소 갔다 오면 막 뽀글이랑 해 먹잖아요. 그게 뭐 맛있어? 사에서 먹으면 질기고 막 다 익어가지고 엉망이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초소에서 이 나오면 이렇게 뭐 사람들 있고 요렇게 뭐 물놀이 하고 뭐 하면 아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어. 다 맛있지. 어떻게 먹냐? 이거를 한 입 베고 밥을 이거를 하나 떠놓고 술을 마시고 보영이 얼굴 한번 보고 그게 뭐 먹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자 어느 정도 이거 가기 때문에 또 이 먹겠습니다. 그냥 이 뭐 찌를 게 있나 이게. 뭐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귀찮으면 나무젓가락이 어차피 다 먹었겠다. 이거 먹는 거죠 뭐. 아 노릇노릇하다. 됐어 이제 끝. 자 껐습니다. 끄고 기가 막히죠. 이 보면 이거 꼭 칼집 낸 것처럼 이렇게 돼. 칼집 낸 거 같죠. 제가 아니야 지가 터져가 이래 된 거야. 그럼 또 먹겠습니다. 빠이빠이. 나 배고파. 나중에 다 영상 이어 붙여보면 될 거야. 잠깐만 먹고 올게요.